유닛 75. 오늘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도 되고 since도 되고 as도 되는 거 우리 다 알지? 물론 as는 시간도 되고 since도 이래로 되지만 이때 다 때문에 되는 거다 알죠? 그리고 요거랑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와야 되고 여기 앞에 애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오는 거지. 맞죠? 근데 그거 말고 요건 외우세요. Now that 외우세요. 이거 뭐뭐 임으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돼. 근데 문제는 that이 생략될 수도 있어. 그래서 n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지금 이제 그 뜻만 있는 거 아니야. 뭐뭐 임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돼. 해석 잘하고 seeing that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물론 that 생략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that 이하인 것으로 보아. 결국 그게 원인이잖아. 그지? that 인 것으로 보아서 that 임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대시 뭐뭐 하다니 임으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좀 쉬워. 앞에 예를 들어서 감정의 어떤 뭐 표현들이 나온다. sorry나 happy나 sad나 뭐 이런 거 나온다.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뭐뭐 해서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로 예문 볼게요. 나쁜 계획이 더 좋을 수 있대. 뭐보다? 계획이 없는 거보다.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와서 전체를 동사 처리했어요. 자, 754번. 자, since life began in the oceans. 자, since가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때문이고 어떻게 하면 이래로예요. 뒤에 현재 완료가 나왔나 봐. 없지. have pp가 없지. 그러면 다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니까 이거 대시로 표시합시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가지고 있다. 자, chemical properties 했어요. 여기서 property는 속성입니다. 화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similar to는 뭐뭐와 유사한이거든요. 이거 형용사 구가 뒤에서 이렇게 앞을 꾸며줍니다. 뭐와 유사한? 바다와 유사한 화학적 속성을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다. 되죠? 그래서 이 property 한번 써볼게. 여긴 복수형으로 나왔지만 property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property가 나오면 사람에게 소속된 재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사물 같은 거, 그치? 사물 같은 거나 뭐 동물 같은 거, 뭐 이런 거면은 얘네들이 재산을 가질 리는 없잖아. 그때는 속성으로 해석해 주는 게좀더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 다음 문장. 요거 오타 난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요 다행 아닙니다. DYEING라고 써봐. 자, 그리고 왼쪽에다가, DYE는요, 무슨 뜻이냐면, 염색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DIE는 죽다라는 뜻이야. 헷갈리면 안 돼. 발음은 똑같지.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거를 die를, 죽다를 ing를 만들 때, YING로 바뀌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선생님 보면 이거 E로 하는 거는 E 빼고 ING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맞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랑 똑같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좀 예외입니다. 살려줘요 이거를. 알겠어? 이렇게 해야지 염색하다 뭐 염색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로 쓸수 있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이거 해석해봐. 자, 금발이 죽는 거 아니잖아. 금발로 염색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동명사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금발로 염색하는 것은 was common. 흔한 일이었다. 누구 사이에? 전면구죠? 이렇게 괄호 표시할게요. M이에요. 로마 사람들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요건 이제 that죠. 자, 그래서 사실은 that 이하를 믿었는데 that은 생략됐고, 요게 이제 전체가 이제 목적어야. 자, 그럼 이 안에서 해석해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만들어줬는데, appear younger, 젊어 보이게 만들어줬죠. 특별히 이제 요 짧은 대절 안에서도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이고 있는 거, 요거 봐야 되고, 그지? 다시요, 염색하는 것이 그들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뭐가 흔했대? 금발로 염색하는 것이 흔했다. 되죠? 자, 넘어가기 전에 die, dying 요거 이거 발음 똑같은데 이거 스펠링 달라지는 거 이거 한번더 눈여겨 보세요.
그 다음에 756번. 나의 삶은 has meaning. 의미가 있대요. 자, now then now 뭐라 그랬어? 뭐뭐 임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한다고. 알겠죠? that 생략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동사가 두개 나왔는데, 내가 첫 번째는, comfort 하면 위로하다야.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지. 왜냐면 뒤에, 또 이제 V2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여기에, people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가 있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와 또, 선생님, V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치? 전치사의 to의 목적어 people과, 그 다음에 comfort의 목적어 people이 둘이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거야, 뒤에.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In more difficult situations.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전명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M형으로 쓰면 되지, 여기는. 그지? M이긴 한데. 그럼 다시. 내 삶은 의미가 있대요. 그치? 뭐뭐 임으로, 뭐뭐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되지? 자, seeing that, 요것도 that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끊고요. 요것도 seeing that, 그러면 that 이하를 보아하니, that 이하 임으로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것도 원인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level of find dust, 요게 이제 요 절안에서는 주어져. is high. 자, 해석해보면, 미세먼지의 레벨, 수준이, 수치가 높은 것을 보아하니, 높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자, 이거 헤드베러의 약자입니다. 우드 아니야. 헤드베러의 약자야. 너는 헤드베러 웨어 하면은,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낫겠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것을 보니, 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 이제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지만, 자, 요거는 선생님이 should보다 느낌이 좀센 조동사라고 했어. 부등호 표시해주고요. 응? 그리고 여기 fine dust를 선생님이 미세먼지라고 해석했잖아. 예전에도 한번 정리한 것 같은데, fine에는요, 자,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I'm fine, thank you 할때 좋은 이라는 의미 있잖아. 두 번째는 미세한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미세한. 그리고 세 번째, 명사로 쓸 때는 벌금이란 뜻도 있어. 알겠지? 이게 물론 동사로 쓰여서 벌금을 부과하다라고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다음. 나는 시도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했다. 자, thing one body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나는 유감이래요. 이게 대시 나오면 쌤 얘기했잖아. 감정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게 뒤에가 원인이라고. 이거 해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을 내가 be good 라면 잘한다는 건데 이제 못했다는 얘기지. 잘 못했어서 대시로 표현합시다. 자, L은 전명구니까 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 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죠.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자랑스럽대. 요 다음에 또 된 나왔죠. 이것도 뭐뭐 해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면 돼. 내가 노력해서 혹은 시도했어서 라고 해도 됩니다. 내가 노력했어서 아니면 시도했어서 나는 자랑스럽다. 잘하지는 못했어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시도했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되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759번은 도대체 because를 앞에다 넣을래? 뒤에다 넣을래? 요 차이야. 이건 결국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는지 찾으란 얘기야. 그치? 우리가 because를 넣을 때는 어디 앞에다가 because를 넣어요? 원인에다가 because를 넣지? 결과에다 넣지 않습니다. 그럼 요두 개를 해석해 본 다음에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보면 되지. 자, 첫 번째 걸 보니까 humans don't require 인간은 don'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데 뭐를요? high level of carbohydrate 저번에 나왔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높은 거 요구하지 않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요 can convert 변화시킬 수 있대요. 단백질을 프로틴 저번에 했어. 뭘로? 요거는 전명구니까 M으로 표시합시다.
탄수화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아, 그러면 뒤에 게 원인이겠지. 그지? 우리의 몸이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 레벨, 그 양이 필요하지 않다,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비커우즈는 여기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는, 이게 컴마 하나 차이로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 요거는 좀잘 한번 보세요. 같이 볼게요. not 한 다음에 because가 나오는데, 컴마가 찍히잖아? 컴마 찍혔단 얘기는 끝났단 얘기야. 끊고 나서 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뭐냐면, I didn't have dinner. 나는 저녁을 안 먹었다. 그 다음 because가 나오면 컴마 찍혔잖아. 왜냐면, because 이하하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 내가 스터머기 복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안 먹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컴마가 없이 나오면 약간 해석이 좀 틀려져요. I didn't have dinner just because I had a stomachache. 그럼 뭐예요? 단지 배가 아팠기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그거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 때문에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앞에 거는 이 앞부분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치? 저녁을 안 먹었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는 요 이유 때문에 한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컴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저녁을 안 먹은 거지. 복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은 건 아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주저를 부정하는 거고. 그지? Not because, 콤마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이 차이를 좀잘 봐. 자, 요거 적어 놓고 한번 마치자. 자, not, 콤마 들어갔을 때는 not 뭐뭐 나오고요. 콤마 because가 나오면 요거는 주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안 왔다라고 주저를 부정하는 거야. 뭐뭐 때문에 안 했다라고 주저를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not이 나온 다음에 컴마가 없이 because가 나오면 이거는 주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because 뒤에 나오는 이유를 부정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 때문에 요거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공부했어요. Because, since, as는 쉽지만, now that, seeing that,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수 있다. 그리고 그냥 that도 마찬가지죠. 그쵸? 감정 다음에 that이 나오거나 이러면. 자, 꼭 기억해주고, 문장 한번, 다시 한번 해석, 문장 성분 분석하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장 암기 잘 해주고요. 네, unit 76,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부사절의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그치? 나머지는 접속사의 의미만 잘 암기해주면 되는데, 우리 조건이라고 하면 좀 쉽게 생각하거든. if만 많이 봤죠? 그래서, unless도 if는 아시잖아. 그치? 이거 많이 봤는데, 그 다음 것들 좀 외워주세요. in case도 if의 의미가 있어. 만약 뭐뭐인 경우, 이렇게. in case that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별표 두 개. Suppose만 나오거나 동사 원형이나 혹은 supposing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거기도 if의 의미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provide라는 동사를 쓰면은 이거는 원형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provided를 쓰거나 providing 이렇게 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물론 that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것도 if의 의미예요. 요거를 뭐 공급하다 제공하다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요거 그냥 if의 의미랑 동일하다라고 봐야 돼. 다시요. suppose는 동사 원형이나 ing야. suppose, supposing that. 그 다음에 provided, providing that. 알겠죠? 그거 이제 나오면 if의 의미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as long as는 봤었죠? 우리 시간으로 쓰일 때 뭐뭐 하는 동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으로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760번. If a person starts the day. 자, 그럼 한 사람이 시작을 한대요. 하루를. 근데 뭘 가지고? positive mindset으로 시작을 한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 그러면 that person, 그 사람은, 자, be likely 하면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할 가능성이 있어? to have a positive day.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 그죠? 자, 다음 문장 가볼게. good things happen.
자, 끊어주고요. Only if 앞에 only가 붙으면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Only if you believe they will. 자, 앞에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볼게. 좋은 일들은 일어난다. 그 사실 이제 if절이 다 부사 m이긴 하지만 대시로 표현해보면 네가 믿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believe that 대시 생략되는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day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good things겠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they will 하고 조동사로 끝나버렸잖아. 원래 뒤에 뭐가 있었을까? happen이 있었겠죠. 그지? 영어는 이렇게 반복해서 앞에 나왔던 동사 또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좋은 일은 언제만 일어난대요? 그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자, 다음 문장. 자, 사람들은 rarely, hardly, rarely, seldom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죠. 이거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줘야 돼. 빈도부사로 볼 수도 있고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한대. 자, 이거 if 아시죠? unless는. 자, 뭐 하지 않으면? 그들이 have fun 하지 않으면. 그지?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처럼 없다라는 얘기지. 자,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그들이 하는 걸 즐겨야 된다. 즐기는 자는 못 이기죠. 자, 이 in 뒷부분은 다 전치사에 걸리는 수식어라고 볼수 있죠. 전치사 뒤에 명사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포 관대 was 왔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치? 이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was입니다. 다음 문장. We will refund your money. 우리는 환불해줄게, 네 돈을. 자, in case도 if라고 그랬어, 그치? in case 대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네가 뭐 하는 경우? You are not satisfied. 자, satisfied를 형용사로 볼게요. 근데 분사긴 한데, 그래서 형용사니까 sc가 되겠지, 그치? 네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치? 뭐에 대해서? With your purchase 하면은 이거 purchase 하면은 이거 구매입니다, 구매. 저이 전면구니까 M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럼 당신이 당신의 구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자, 이렇게 조건을 나타낼 때는요, 봐봐. 지금 아직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안 나왔잖아. 미래의 일이잖아. 근데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이거를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You will 아이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난 해놓고. not be,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때 미래 안 쓰고 현재 쓰지. 이거 몇번 얘기했어? 그래서 주절은 원래대로 미래 썼고요. 자, 그 다음 문장. There are always millions of ways. 자, there is there라는 앞에 there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항상, 이거는 이제 빈도부사니까 m으로 표시하고요. 항상 millions of ways. 수백만 개의 방법이 있었대. 이거 주어입니다. 근데 뭐할 방법이야? To reach your goal.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크게 봤을 때는 이거 전체를 S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S라고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것만 따로 M형으로 봐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뒤에지. supposing이지, 그치? 자, 이렇게 supposing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if라고. 알겠지? 그 뭘로 가능하다고 그랬어? suppose 하고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물론 that 생략되고요. 살려놔도 무방합니다. Suppose that, supposing that. 알겠죠? 그럼 해석해보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뭐를요? To do it. 이건 명사적 용법 목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지? 그것을 정말로 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 되죠? 다음 문장 볼게. It does not make a big difference what your hobby is. 자,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가주어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왓절은 아니고 의문사 왓절이라고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러워요. 이게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does not make 요게 동사겠고 요게 목적어겠지. 그래서 진주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요거를 좀더 말을 부드럽게 하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런 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뒤에 provided 나왔잖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요거는
providing that 혹은 provided that 요거 나오면 if랑 똑같다고. 알겠죠? 요건 동사 원형은 안 돼. suppose, supposing이 되는 거고, 헷갈려서 supposed 이거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providing, provided. 요거 하면 이거 if의 뜻이라 그랬어, 뒷부분이. 그러면, 네가, 자, find가 찾다 아니죠, 오형식에서는. 뭐, 생각하다 알게 되다지? 네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케이?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요것도, it does not matter 하면 요거 중요하지 않다. 이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여기도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가주어 나왔고, 뒤에 how, 여기 의문사절이 진주어지? 여기까지를 진주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how slowly you go. 그러면 이제, how slowly 의주동, 요거 봐야 되지, 의문사절은. 자, 그러면, 얼마나 느리게 네가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뒷부분을 이제 조건으로 해석해야죠. 뭐뭐 하는 한, 그지? As long as you do not stop. 당신이, 대시로 표시할게요. do not stop.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치? 결국 꾸준히 가면은, 결국 이제 그, 이긴다는 거지. 얼마나 느리, 일단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은 느리게 가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봐볼게. Knowledge는 지식은 이다. Of no value 하면은, 요거 쌤 설명해 줄게. 요거 SC로 보세요. 이게, of 플러스 추상명사 몇번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of value 하면은 뭐 valuable 가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of no value잖아. 그래서 가치 없는이라는 형용사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valueless라고 볼수 있죠. less가 들어가면 반대말이니까. valueless. 그지? 뭐, 예를 들면, of importance 하면 뭐겠어? importance. 이거 명사형입니다. 그럼 이거는 important랑 같은 말이란 얘기야. important. 뭐, 예를 들어서 of salt 하면 뭐겠어? 이거? 이건 추상명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salty. 자, 요런 식으로, of 다음에 명사는 약간 이렇게 형용사화 시킬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뒷부분, put A into practice 하면은, 이거 중간에 목적어 이제 put A 여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쓸게요. put A into practice.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그러면 A를 실행에 옮기다. 자, 요런 뜻이고요. 자, 그럼 if가 들어가는지 unless가 들어가는지 답 나오지. 그치? 당신이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이야, 옮기지 않는다면이야. 옮기지 않는다면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치? unless가 맞지? 그래서 네가 자, 이제 문장 속문사로는 is 목적어고 into 요 뒷부분은 전명구니까 am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 관련된 부사절은 그 어렵지는 않았죠. if나 unless는 많이 했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좀 새롭게 나온 in case, 혹은 suppos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 요것도 if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해석, 부교조 통해서 꼭 한번 문장 성분 표시하면서 잘 해보고 문장 암기도 잘 진행해주세요.